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마이크 안 쓰나요? 제가 오늘 그 IGF 피엠 미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회의가 처음이시잖아요. 완전 처음.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IGF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가 우선 아니죠. 처음 들어봤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공대 그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뭐 엔지니어 백그라운드 아마 그 표준화 기구라는 얘기는 좀 가끔 들어보셨나요? 표준화 기구. 표준화 기구들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기구가 뭔 것 같죠? 그리고 ISO. 네? ISO. 아, ISO. 네. 네? 아, 3GPT. 왜요? DU. IGF? 네. 근데 IGF는 되게 이제 생소하다라는 게 이제 좀 안타까운 느낌이에요. 이게 인터넷 표준화 기구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지금 아무래도 7번째? 그리고 있다라는 거. 1년에 보통 3번 정도 이제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는 Okay. Ah. Streaming. If you can use the microphone. Oh, the streaming. Yeah. Okay. That was the reason why. Okay. Yeah. And you had no slides, by the way. Well, that was the problem. I asked. I didn't know. I have to bring my own computer, so I asked somebody to set up. Okay. I bring your computer. I didn't realize you didn't have one. I'll just let you use mine. Oh, yeah. We can bring one for you. And then just the mic, because otherwise there's no audience. Oh, okay. Thanks a lot. Thank you. Yeah. 이 스트리밍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 ITF라는 회의가 이제 이번이 97번째. 그러니까 굉장히 그럼 오랫동안 이 ITF라는 회의가 이제 그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내년에 아마 이제 100회째 회의를 싱가포르에서 하기로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된 회의인데 여러분들이 처음 이번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 세션에 참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 ITF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좀 많이 익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선은 제가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그런 간단한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우선 그 어디에서 나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돌아가면서 각자 좀 소개를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 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생 학과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네. 아, 네. 애트리에서 오셨고요. 네. 또. 아, 순천향대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아. 아, 네. 순천향대에서 오셨고요. 아, 경북대에서요? 네, 네. 아, 네. 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학교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 이제 실제로 애트리랑 그 LG전자에서 이제 그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이제 참여하는 인력들을 보시면,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종종 이런 그 이제 애트리와 같은 이 표준화 기구 니스트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온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오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학생들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표준화 협상을 하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렇게 개방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뭐 ISU라든가 ITU라든가 그런 그 정부 대표들이 보통 참석하는 회의는 그 정부에서 대표단을 파견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그 회의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회의들이잖아요. 표준화 기구 그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하지만 이 ITF라는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Yeah, sure. It's webmail? Yeah. Okay. Yeah. Detach this, yeah, sure. Then after, when yeah. You're ready. Yeah, that would be great. Okay. Yeah, 우선 그 준비가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이거는 이제 지난번 베를린 회의에서 이제 보통 쓰여지는 그 표준화된 그 튜토리얼을 이제 우리말로 그 번역을 한 거고요. Excuse me. How can I move the slides? Is there any kind of pointer to thing? So I have to control from there. No, okay. No remote control. Okay, so I have to do it here? Yeah, because we have a remote, but this has so no infrared. How come? No. Just use this. Like this one? Yeah. Ah, okay. Okay. Yeah, thank you. 그래서 ITF를 그 어렵게 생각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표준화 기구하고는 굉장히 이제 다르다는 거는 이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 그 아마 드레스 코드도 다들 그 이미 알고 오신 것 같은데 그냥 다 캐주얼하게 막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그 표준화 회의들을 가시면 좀 약간 정장을 입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여기는 드레스 코드가 그냥 다 이제 그, 이 캐주얼로 이렇게 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ITF에서는 우선 그 약자죠.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예,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죠. 그러니까 말 자체도 굉장히 그 말랑말랑하죠.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제 어떤 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룰들을 이제 RFC라는 용어로서 이제 그 규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RFC를 보통 여기서는 statement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성명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기고자는 기고자 또한 제한이 없죠. 그 참여 자체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듯이 이 룰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은 아무나 제약 없이 그 룰을 기초를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낸 그걸 이제 드래프트라고 하겠죠? 아직 룰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 드래프트를 어떤 식으로 논의하는지는 아시나요? 처음에 어떻게 출발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LG전자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이제 이런 표준화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하는 부서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기고서를 냈어요. 이제 기고서를 내면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1년에 3번 만난다는데 그럼 3번 만나서 이 프로그레스가 되려면은 어떤 식의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드래프트를 이제 쓰셨어요. LG전자든 애트리든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잡이잖아요. 지금. 그쵸? 이제, 그래서 LG전자도 썼고, 애트리에서도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가끔 열정적으로, 아, 나도 인터넷, 뭐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에 나도 내 이름으로 룰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썼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메일링 리스트로 보내고 메일링 리스트에서 이제 논의가 계속 이제 일어나면서 그 논의가 어느 정도 굉장히 이제 합당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더 본격적인 워킹 그룹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기 보면 그 BOF라는 게 있네요. 지금 저기 보면 굉장히 영어 그 보통 약자들이 많이 나오죠. 어크로님들이.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램에 보면 IESG라는 게 나오고요. 그 BOF라는 게 나와요. 그럼 BOF가 뭘까요? BOF 회의에 가보신 분? 없으시죠, 아직? 처음이니까. 그러면 ITF 이제 어젠다를 보시면 BOF 회의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BOF라는 건 그 Board of Feathers라고 해가지고 그거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도 그 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랑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LG전자든 애트리든 그 드래프트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드래프트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아 내가 이쪽으로 좋은 뭔가를 표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근데, 여기 커뮤니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지, 관심이 있다면 또 누가 나와 같이 이런 표준 활동을 같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 Board of Feathers라는 이 BOF를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BOF 회의에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이제 그때 논의가 잘 되면 표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게 튼튼한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BOF를 가는데 막 원래는 이제 이 방에서 하기로 했다면 여기서 막 이 룸이 넘쳐요. 그러면 이거는 그 필요성이 이 커뮤니티에도 이미 너무 있구나. 이거는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건데 BOF를 했는데 몇 명이 안 나왔어요. 아 그러면 아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정말 몇 명이 안 나왔지만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은 밀어붙이는 거고 아 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뭐 아니면 이거는 좀 그 컨텍스트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 BOF에서
많이 결정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IETF 이제 본회의라는 게 있고요. IESG라는 게 있네요. IESG라는 거는 여기 다 영어 약자들이라 어렵죠. 이건 뭘까요? 이게 인터넷 엔지니어링 스티어링 그룹이에요. 스티어링 그룹. 그러니까 그 IETF라는 회의를 운영하는데 어떤 우리말로 치면 뭐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이런 이제 그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스티어링이에요. 스티어링이니까 운영위원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시면 이게 다 에어리어가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분야별로 그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전체적인 결정을 이제 아젠다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 IESG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터넷 엔지니어링 스티어링 그룹. 그러니까 인터넷 엔지니어링 스티어링 그룹에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인터넷 엔지니어링 스티어링 그룹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선거를 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선거를 해서 이제 그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ISG 위에 있는 이 이사회가 있겠죠. 그게 여기서 뭘까요? IAB 그쵸? 인터넷 어드바이저리 보드.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회가 궁극적으로는 그런 이제 책임들을 지겠고요. 여기 또 이제 그 영어 RFC 에디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죠. RFC 에디터는 보통 이제 한 사람 뭐 두 사람 정도 하고 있는데 그 계속해서 RFC들이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그리고 열심히 이제 그 정리하는 사람. 그리고 RFC도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RFC의 스테이터스를 얻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표준화가 됐다라는 거고 RFC 그 스테이터스를 얻기까지 그 중간에 이제 소멸되는 문서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업데이트되는 문서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사람이 RFC 에디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IETF 세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은 자세한 내용이 저기 보시면 RFC 5378, RFC 3979 이제 이런 데가 그런 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조를 해달라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IETF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ISO라든가 IT와 같이 거의 100년 이상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 비해서는 그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데라 계속해서 이런 룰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요 회의도 지금 스트리밍 된다고 하잖아요. IETF의 모든 회의는 다 녹음이 됐고 그것이 다 공개적으로 어베일러블 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막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세션이 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세션은 나중에 다시 리트리브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오늘 프리젠테이션의 이제 범위는 IETF의 이제 역사가 아니라 이제 IETF에 어떤 식으로 참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알려준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여기 보면 IETF의 도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보통 우리 도교라는 말 쓰셨죠? 타오. 그게 이제 뭐 이제 중국어로 타오인 것 같고 이제 거기 여기 보시면 장기 멤버 중 한 사람에게 맥주를 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오늘 세션에서 얻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ETF를 가장 특징적으로 알려주는 글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어색한데 아는 사람들하고 술 먹는 거지 이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게 술 사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가 약간 필이 오거나 케미스트리가 맞는 사람을 만나시면 근데 그분이 우연히 굉장히 ITF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억세스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 문화에서는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과 주니어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이런 그 차가 좀 심한데 여기는 그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트레스트만 맞으면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이해관계가 서로 맞으면 아주 캐주얼하게 그러니까 뭐 그 ITF 의장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전에 IAB 의장을 했던 사람들하고도 그냥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그런 개방적인 데인데요. 이거를 서양 애들은 참 잘하는데 동양 애들은 이게 참 잘 안 되죠. 우리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ITF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도 이게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되면 ITF가 되게 쉬운 애예요. 왜냐하면 다른 ITU라든가 ISO라든가 여기는 딱딱 어떤 규격들이나 그런 게 있어서 그 룰을 다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네트워킹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아주 운이 좋아서 정말 이 ISG에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정말 팁을 금방 얻으면 프로세스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오늘 가장 키 메시지는 장기 멤버 중 한 사람에게 맥주를 사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면 정말 ITF에 참여하는 게 너무 즐겁고 ITF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션은 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표준을 어떻게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준다기보다는 그거는 저기 지금 URL이 나와 있죠. 표준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거기보다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ITF 참가자로서 ITF 문화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이제 알려준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커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워킹 그룹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ITF에는 이제 아주 많은 워킹 그룹들이 그 아까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발적인 표준화 기구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다른 말로는 누구나 의지가 있다면 참여할 수 이제 있다고 알고 있고요. IAB의 이제 산하 조직이라는 말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IAB가 뭐라 그랬죠? 그 이사회라고 그랬죠. IETF의 그러니까 이사회로서 굉장히 큰 줄거리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논의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당신의 회의 출석이 직접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출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왜 아까 여기서 가장 키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여기 장기 참가자들하고 맥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맥주를 참석 안 하고 마실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참석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레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사람들도 많이 알고 그러면 굳대요. 뭐 이제 오지 않아도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참석을 하는 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그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메일링 리스트에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지에 올라간다면 실질적으로 참석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 ITF 참가자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회의에 따라서 이제 1000명에서 1500명 사이인데요. 보통 그 1500명은 미국에서 개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ITF가 원래 미국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뭐 미국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죠.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지금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오면 숫자가 확 줄어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아시아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회의를 개최하게끔 이 국제화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워킹 그룹은 이번 서울 회의에서도 그렇고 보통 한 130여 개의 워킹 그룹이 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워킹 그룹 세션을 하는 워킹 그룹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션을 안 하고 아까도 얘기한 온라인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회의도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Board of Feathers, 그 BOF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르겠죠. 이제 그때그때마다 그 자기의 그 이제 관심이라든가 수요에 따라서 어쩔 때는 BOF가 굉장히 많은 IETF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BOF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IETF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네요. IITF. IRTF는 뭘까요? R이 뭘까요? 여기 학교에서 오신 분들? 그렇죠. 리서치.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것도 IETF의 한 세션으로서 그 회의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온 사람들 내지는 그 연구 좀 장기든 단기든 연구를 그 테마로 이제 다양한 세션들이 이제 진행이 중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워킹 그룹에 비해서는 아주 그렇게 활발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연구자들의 어떤 그 친목 도모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리어 와이드 세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킹 그룹 위에 어떤 에리어들이 다 지정이 되어서 그 에리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IESG에 참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이런 지금 것 같은 것들이 튜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보는 것들은 아시아가 IETF에서 보이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아시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에 갑자기 아시아가 막 보이기 시작할까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안타까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IETF에 대한 그 효용성을 아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무튼 못 느끼는데 화웨이라든가 뭐 바이두라든가 그 여러 중국 기업들은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 그래서 그 여기 엔지니어들을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활동을 오래 한 스탠더드 엑스퍼트들을 그러니까 하웨이가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기도 하고 하웨이 스스로도 막 50명 뭐 100명씩 이렇게 투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 표준화 전쟁에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워킹 그룹 의장들이 다들 서양 애들이 많았는데 이제 워킹 그룹의 출신들이 중국 애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일본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너무 눈에 이제 띄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CJK 상국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영어가 좀 아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ETF에서는 어떤 튜토리얼도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냐면 드래프트를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어를 써달라. 그래서 영어 튜토리얼도 막 할 정도로 그 말은 그렇게 오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가 안 돼서 참여를 못 한다라는 것도 이제 핑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어라든가 그런 건 뭐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들 다 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튜토리얼이라는 것도 좀 다양해지고 런치 세션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또 인비테이션 온이라는 그런 이제 세션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셜 이벤트, 해카톤, 뭐 코드 프린트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IETF에 참가하는 사람들로서 어느 회의들 위주로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무조건 그 회의는 가셔야겠지만 그 외에 내가 정말 여기는 꼭 가야겠다. 그럼 어디를 주로 갔으면 좋을까요? 소셜 이벤트 꼭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잘 안 가잖아요. 맨날 진지하게 너무 표준화만 이렇게 해야 된다. 표준화가 그렇게 되는 표준화가 아닙니다. 여기는 결국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기초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누군가를 아는 거, 그 네트워크의 힘을 도움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셜 이벤트를 많이 가셔서 그 이제 정말 같이 그 논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꼭 뭐 그런 표준화 논의뿐만 아니죠.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친해지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IGF 회의 중에 이제 제가 얘기한 거에 이어지는 건데요. 그 비체계적 이벤트를 포함한다. 보통 홀웨이 미팅이라고 하는 복도 미팅. 바 BOF. 바 BOF는 뭘까요? BOF를 바에서 하는 거죠. 네, 그게 여기 문화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를 또 자주 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마시는 걸 좋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마시는 걸 좋아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랑 마시는 거가 약간 부담스럽고 특히 영어로 이제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너무 이렇게 오픈마인드드 되어 있거든요. 바 BOF를 가서 뭐 전 ITF 의장도 만나고 뭐 현 ITF 의장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게 완전히 그 랭크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홀웨이 그 미팅이라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막 보시면 여기 복도에서 막 두 사람 세 사람 앉아갖고 막 얘기하고 있죠.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이니시에이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다가 뭐 내가 이거 궁금한데 뭐 설명 좀 해주겠니? 이제 그러면은 그 시간이 좀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주 흔쾌히 그래라고 할 확률이 거의 70% 이상이라는 거죠. ITF라는 이 회의 환경은. 그러니까 수줍어 하시지 마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다가가시면 좋은 그 결과가 있을 거고요. 그 마라톤 에디팅 세션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또 이런 거죠. 뭐 계속해서 그 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원래 워킹그룹 세션은 뭐 한 11시까지지만 이게 이제 허웨이로 나가다든지 다른 데서 한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젠다는 당신의 친구라는 거는 이제 아젠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제 업데이트 될 거예요. 뭐 누가 의장이고 이제 아젠다가 어떻고 근데 이제 요새는 세월이 좋아져서 그게 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액세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물어봤던 ITF와 전통적인 그 SDO라는 게 그 스탠더드 디벨롭먼트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거죠. 표준화 기구들. 그러니까 스탠더드를 디벨롭하는 기구들. 우리가 보통 아는 그 ITU라든가 ISO. 그게 이제 그 트리티 베이시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국가 정부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그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액세스가 굉장히 높은 거죠. 저 회의에 가려면 실질적으로 미래부가 이제 찍어줘야 되는 거죠. 이번에 여기 회의 가시죠. 그래야 그런 회의를 ITU 회의로 갈, 그러니까 코리안 델리게이션으로 갈 수가 있고 ISO도 그렇지. 그게 내가 막 가고 싶다고 이 회의처럼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회의 올 때 뭐 미래부 승인 받나요? 아니죠. 그냥 이제 오고 싶으니까 오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ITF가 여봐, 그 여기 보시면 ITF에 참여할 때 받을 수 있는 문화 쇼크에 대비하라. 그러니까 기존의 표준화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시장 잡배들의 회의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 회의 이 프레젠테이션은 그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전통적인 그 표준화 기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이 회의를 이제 보시다 보면 저도 좀 그때 놀라긴 했는데요. 어떤 인간들이 있을 수 있냐면 정말 뭐 저런 깡패 같은 놈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독선적이고 근데 이제 자기는 안다 이거죠.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닌데 근데 그거를 우리 동양은 어떻게 하죠? 아주 부드럽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뭐 그거는 디플로매틱하게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회의 분위기가 이제 여기는 그런 문화를 용인하는 문화가 처음부터 있어서 그랬는지 거의 대놓고 너 틀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막 소리를 엄청나게 막 그 왜냐면 이제 자기가 맞다라는 거를 너무 믿으니까 막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막 이런 스탠드 마이크에서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까지 내가 당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러는데 근데 생각보다 중국 애들이 그걸 잘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문화가 스마트하고 독선적인 참가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에서 좀 더 대우를 받는 그런 이제 그 현상도 이제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적어놨잖아요. 일부는 좀 퉁명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이제 참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독선적인 참가자들이. 그래서 다른 오래된 조직들처럼 여기 문화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마피아 문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회의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중간부터 뭐 거의 한 10년, 20년 오는 사람도 있고 뭐 한 5년 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처럼 이게 처음 오는 사람은 우선 여기 사람들도 잘 모를 뿐더러 이제 이런 게 좀 낯설겠죠. 근데 너무 낯설다고 느끼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라 라는 게 이제 주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될 수 있는데요. 그 목적이 뭘까요? ITF의 목적이 이제 그 스탠더드 인터넷 표준을 만드는 곳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표준화 논의를 다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그 IETF를 지금 이제 코디네이션 하는 아까 IAB라는가 ISG가 추구하는 목적이죠. 여기 또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문장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인터넷과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면 인터넷 정책이든 인터넷 뭐 표준이든 하다 보면 가끔씩 부딪힐 그 선언문인데요. 데이비드 클락이라는 그 MIT 연구원이 했던 말인데 우리는 왕, 대통령, 선거를 거부한다. 아 이게 한국의 상황과 비슷한데요. 우리는 거친 의견 일치와 작동하는 코드를 믿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권위에 대한 존경 같은 거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출발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제 평등한 거예요. 이 모든 평등한 개인들이 내는 의견들이 그 의견들이 맞을 경우에는 의견들이 맞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합의가 돼서 RFC로 채택이 돼서 이제 저희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이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션에 이제 참가하다 보게 되면 그 허밍이라는 거를 이제 듣게 될 거예요. 그 허밍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이제 영어라 그런데 허밍 이제 그러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워킹 그룹 같은 세션을 이제 하다 보면 중간중간 이제 그 꼭지가 있겠죠? 아, 이 꼭지에 대해서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꼭지에 대해서 합의 어떻게? 그럼 이제 거기 그때 여기는 투표가 없어요. 참. 투표는 없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어떻게 알죠? 여기 컨센서스로 안다는데 그 컨센서스를 어떻게 안다? 허밍으로 테스트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허밍은 여러분들이 한번 허밍 해볼까요? 험 하세요. 해보세요. 더 크게요. 그죠? 응?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약간 여러분이 지금 아침 안 드시고 오신 것처럼 애매하게 험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다시 재량에 따라서 그것도 워킹그룹 의장들의 재량에 따라서 뭐 이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없었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밍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게 뭐 이렇게 투표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합의를 어떻게 할까? 투표는 없습니다. 허밍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허밍을 다들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밍을 가지고 의견 일치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그 의장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를 재량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결정 권자지만 항상 그 이 메일링 리스트.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 메일링 리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 실제로 피지컬리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꼭 메일링 리스트에서 어떤 그런 의견을 이제 구하고 아주 강한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넘어가지만 갑자기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난 죽어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뭐 다시 또 논의를 하는 그런 식의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ITF가 이런 그 의견 일치를 실현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이제 회의 에티켓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쭉쭉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참가자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영회라든가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회의 에티켓은 한국 사람들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이 에티켓이 너무 좋아서 문제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도 좀 괴롭히시고 조금 다가가서 얘기도 하시고 조금 자기 주장도 좀 해야 되는데 아시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너무너무 잘 지켜서 존재감이 없는 경우가 더 문제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독일에서는 이런 슬라이드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이거와 반대되는 슬라이드 괴롭혀라.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참가자들 아주 지속적으로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IETF의 꽃이 워킹그룹이죠. 워킹그룹을 통해서 모든 것이 논의가 되니까 이제 보통은 뭐 이제 한 그 2시간, 3시간 정도 이제 IETF에서 만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딱 그 시간만 만나갖고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회의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 홈웨이 미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런치 미팅이라는 게 자꾸 일어나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 회의를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자기 어젠다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130개 워킹그룹을 다 들어가진 않겠죠. 자기가 표준화에 관심이 있는 뭐 5개에서 10개 정도 어젠다가 있으면 그 5개, 10개를 다 주도적 역할을 또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그 코디네이션을 자꾸 통해서 이제 허웨이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저녁을 통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얘기하다시피 지금 요 세션을 이제 포함해서 이 스트림도 되고 이제 녹화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에 또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은 세션이 있다면 꼭 다시 듣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란 시트에 사인을 해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킹그룹 세션에 이제 가시면 그 이 참가자 리스트를 적는 종이가 계속 돌아요. 그래서 어느 세션에 가시거나 그 리스트에다가 기입을 하게 되면 아주 그 좋은 점은 뭐냐면 거기에 기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워킹그룹 그 메일링 리스트에 들어가게 돼요. 대부분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워킹그룹에 관련한 그 리스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권들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참가자 리스트를 여러분들도 꼭 적기를 바라고요. 워킹그룹 이제 세션에서의 이제 에티켓인데요. 이거는 그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대부분의 이제 한국 분들은 너무 조용하세요. 이렇게 가서 그냥 앉아 계시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이크를 독차지하지 말아라. 이거 절대 해당 안 됩니다. 마이크 좀 독차지해 주세요. 이게 한국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좌석을 독차지하지 말아라.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요. 한쪽에서 대화하지 말아라. 질문이 있다면 워킹그룹 자바 채널을 이용해라. 우리 뭐 이거 그 메신저 같은 거죠. 그 각 세션마다 그 메신저처럼 그 이 채팅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해도 좋고요. 그 들어라. 이거는 정말 한국 분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저는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라. 말하라를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션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특정 참가자들이 자꾸 마이크를 독점하는 현상은 여러분들이 보일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프로페셔널 I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시스코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에서 이 뭐 지금 LG전자처럼 이 표준화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게 자기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독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국은 제가 얘기했지만 솔직히 이거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있는 회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많아야지 자기가 막 정말 이게 나가서 마이크도 붙잡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그 조직적인 지원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저희는 듣고 있는 그런 참가자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 빨리 그게 이제 시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워킹 그룹과 BOF의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워킹 그룹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ITF의 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ITF의 모든 실질적인 논의가 워킹 그룹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상향식 구성이라는 건 바텀업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라도 자기가 원한다면 그런 프로세스를 이니시에이트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워크 플랜과 스케줄이 다 있는데요. 그 이제 일정에 딱딱 맞추는 경우보다는 늘어지는 경우가 조금은 많겠죠. 자꾸 이제 합의가 이제 늘어지니까요. 그리고 BOF 세션 전에 선행될 수도 있고요. 저기 아마 오찌한 것 같은데 워킹 그룹이겠죠. WG, WF가 아니라 구성을 우선으로 이제 하고 그 AD라는 거는 Area Director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각 워킹 그룹은 어떤 에리어가 있어서 그 에리어의 디렉터가 그거를 코디네이션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이제 코디네이션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에리어 디렉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다 이름표들을 갖고 있죠. 그 이름표에 보면 여러분들 요런 그 아직까지는 색깔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뉴커머이기 때문에 아직 색깔이 없는데요. 소위 말해서 요 색깔을 이름표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 저 인간들은 좀 아는 인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오랫동안 ITF에 참가한 듯한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요걸로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IAB 가장 지금 그 하이라키로 봤을 때는 그 이사진의 역할, 그다음에 ISG 그 운영위원회 역할, 워킹 그룹. 이게 어떻게 보면 요 순서대로 비슷한 건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은 ITF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ITF 동안에 저 색깔을 갖고 있는 적어도 두 명, 세 명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뭐 소셜 이벤트에서 만나고 술 한잔을 한다면 그거는 성공적인 ITF 회의가 되었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축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다면 아, 내가 5년 안에 무슨 색을 달 수 있을까요? 가장 그래도 실질적으로 달 수 있는 색깔은 워킹그룹 의장인 파란색이죠. 그거는 실력으로 저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 중국 사람들이 꽤 워킹그룹 의장 저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일본 사람도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워킹그룹 의장으로서 인정을 받으면 폴리티컬하게 ISG라든가 IAB에 이제 선출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그런 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아, 지금 혹시 몇 시쯤 됐죠? 제가? 네? 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5분 정도 하고 여러분한테 Q&A를 한번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ITF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TF 이제 사무국이 있고요. 그 INA RFC 에디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ITF 사무국은 ITF 회의를 이렇게 코디네이션 하는 그런 직원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행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 인터넷 소사이어티의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인터넷 소사이어티와 ITF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 소사이어티라는 것이 ITF라는 이런 인포멀한 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1992년 제네바에서 그 이 인터넷을 이제 만들었던 사람들끼리 처음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INA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네. INA가 뭐죠? 그렇죠. IP 주소뿐만 아니라 인터넷 어드레스 넘버링 어터리티인가 그렇죠. 저게요. 여러분들 다 KR 아시죠? 다 KR 쓰시고 계시죠? 뭐 .com, .net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도메인 네임하고 IP 어드레스 할당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이제 ITF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ITF 사무국에서 여기 지금 그 레이가 그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옆에 이제 보시면 다 직원들인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이속 직원들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INA 스텝으로 되어 있는 미셸, 엘리즈, 아만다, 사브리나 다 또 여자들이네요. 이 직원들은 이제 ICANN 쪽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RFC 소속 사람들은 조금 더 인디펜던트하게, 원래는 한 명이었던 역할이 이렇게 네 명으로까지 확장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RFC 에디터가 계속해서 더 중요해지는 건 그만큼 그 RFC의 수요가 더 많아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유용한 문서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위키 미팅에 가시면 이제 더 많은 그 관련된 문서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거기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튜토리얼, 그 머티리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메일링 리스트 목록이 아까 얘기한 워킹그룹 메일링 리스트 뿐만 아니라 모든 ITF 관련한 메일링 리스트 목록이 여기 URL에 가시면 있고요. 첫 참가자 메일링 리스트도 있다네요. 여러분들도 여기 메일링 리스트에 다 가입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자동적으로 메일링 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렇게 했었을 것 같고요. 그 네트워크 정보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아까 IRTF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리서치 관련한 그런 그룹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타 리소스는 다음과 같은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입 활동으로서, 그러니까 처음 참가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이런 소셜 이벤트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 워킹그룹 그 의장들이라든가 요 에리아 디렉터, 그 다음에 이 IAB 이사진들이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세션들이 또 그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아젠다를 보시면 그런 세션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처음 참가하는 분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는 세션에서도 꼭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좀 그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이제 요 공식적으로 이런 멘토링 서포트를 이제 좀 요구를 하면 그런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뭐 낯선 사람 촬영하지 말고 소매치기 주의하고 본인 소지품 잘 챙기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더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 네. 그 제가 이제 IP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취득된 표준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취득할 수가 없는 그런 그 환경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거를 알려면 여기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룰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그 이 한국 아시아에서 이런 그 튜토리얼 할 때 정말 이게 튜토리얼 그 이 머티리얼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기 보면 뭐 독점하지 말아라. 말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이게 다 서양 애들 기준이거든요. 동양 애들은 너무 말을 안 해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무 잘해서 이게 뭐 이 프리젠테이션 머티리얼을 말을 해라. 자꾸 접근해라. 괴롭혀라.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얘기를 한다면요. 저는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ITF에 우연히 참여하게 됐던 거는 아마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ICANN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그 여러분들 아마 그 익숙할지 모르겠는데 닷 한국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닷 한국 뭐 닷 중국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지금은 이제 그게 표준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 2000년도에는 그 논의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셔널. 내지는 완전히 그 아주 이 ITF 커뮤니티에서 그게 무슨 표준화를 여기서 왜 해? 라는 그런 반응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어젠다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어젠다 관련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잘했던 거는 소셜 네트워킹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표준은 잘 모르겠는데 소셜 네트워킹을 이렇게 잘하면서 이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ITF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제 아 여기는 워킹 메커니즘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그 했던 거고요. 아, 특히나 여기 지금 그 엔지니어 분들은 그런 이제 소셜 네트워킹에 대해서 좀 어색하실 텐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네. 또 질문은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오늘 그 처음 참가자들한테 제가 ITF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까 중요한 오늘 세션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죠? 뭐였죠? 오늘 세션의 메시지 하나는 딱 하나예요. 뭐죠? 그렇죠. 여기 오래 참가한 사람들하고 맥주 마셔라 해요. 아까 그 색깔 있는 거 있죠? 색깔 있는 사람들하고 맥주를
뭐두 번, 세 번, 내지는 뭐 홀웨이 미팅을 하건, 소셜 이벤트를 가서 하건, 그러면 내가, 아, 적어도 성공적인 ITF 입성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특히나 요새는 그 중국 그 출신의 ITF 워킹그룹 의장들이 꽤 많으니, 오히려 뭐그좀더 편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내년에 100회 싱가포르 ITF 회의에서는 좀더 효과적인 그런 회의에 참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런 걸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리고 하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지원을 해줬으니까, 이번 이제 이 콜라이드 호텔 ITF에 참여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데요. 보통 왜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ITF 참여가 어렵냐면, 보통은 뭐 미국, 유럽, 이렇게 뭐 아시아에서 돌아가면서 열리고 있는데, 요새 이제 뭐 이제 항공비라든가, 그다음에 등록비도 꽤 만만치 않죠. 등록비가 거의 뭐 환율이 안 좋을 땐 8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또뭐 호텔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쉽게 3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아, 300 플러스도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비용들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no way고 이제 기구에서 오신 분들조차도 이제 그 기구에서 승인이 돼야지. 아, 굉장히 우리 기구에 그 좋은 활동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참여를 할수 있는 것들이라 그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이제 안타까움과 현실적인 제약은 좀 있습니다. 네. 네. 아, 이제까지는요, 그나마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눈에 보이게 참여하는 곳은 애트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애트리는 그래도 적어도 한 1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꾸준히 한, 뭐, 많게는 어쨌든 10명, 뭐, 어쨌든 뭐, 서너 명,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로는 꾸준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애틀이라는 기관보다는 뭐 LG, 삼성, 뭐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IT 기업이라고 하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가 어떤 진취적인 어젠다와 그 야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기 성과 위주의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보니까 그런 그 기업이 표준화에 투자하는 게좀 어려우. 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표준화라는 건 공공기관, 정부의 영역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지션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숙제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오늘 저는 솔직히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보통은 ITF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지 않으시고, 이제 이번에 그래도 ITF를 한국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제 요 정도 지금 오신 것 같은데, 네. 아마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정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내가, 10년 내에, 뭐 20년 내에 어떤 색깔을 성취하리라 라는 그런 목적 의식을 제가 좀 이렇게 고무시켜 준 그런 세션이 되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자격 있는 거고요. 이제 오전 하나 만나야 될 텐데, 그래요? 근데 이메일 같은 것도 없잖아요. 아, 그러면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괜찮아. 이게